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깨어나서 보니 자신의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가장 이성적인 상황 또 혹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그 돈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만 원이 여러분의 신념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상식과 믿음은 때로는 상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현실, 상식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차례 전쟁이 끝나고 선지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를 찾아가 나를 쳐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를 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다른 선지자는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선지자는 담대하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나를 쳐라. 두 번째 선지자는 잠시 생각이 잠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대립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상식의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일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선지자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당신을 칠 수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두 번째 선지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립과 선택의 순간에 상식과 믿음이 충돌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명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의 기반은 분명한 이해와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종종 논리와 증거를 초월한 영역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상식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선택과 또 행동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상식을 뛰어넘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상식과 믿음이 충돌이 생기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답을 제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며 따라야 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므로 그의 뜻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좋은 의도와 계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상식과 믿음이 교차될 때 중요한 것은 적용과 실천입니다. 상식만을 따르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만을 강조하면 현실성을 잃어버리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과 믿음은 균형을 이루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식과 믿음이 충돌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며 그 뜻에 항상 좋은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과 지식,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는 상식과 믿음의 교차점에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이사 또는 여러 가지 큰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식과 믿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식만을 따르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면 성장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분의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중요성은 성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상식과 믿음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더 큰 의미와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실현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그의 뜻을 이해하려는 우리 노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믿음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모든 행동과 노력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의 명령과 또 우리의 상식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운데 주님의 명령과 계획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